원래는 도암천을 노리고 오늘 왔는데 보시다시피 얼어버렸습니다. 이거는 뽕돌이 얼음 위를 굴러오는 소리예요. 잘 보면은 버징처럼 온다고, 얼음 위에서. 언제 녹냐고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여긴 굴렀어. 아니, 녹고 있긴 녹고 있어. 녹고 있는데, 이거 기다릴 시간이 없어. 가야 돼. 옮겨야 돼. 민물? 민물색이 이럴 수 있나, 근데? 짜진 않은데. 말지 마요. 데스가 먹을 거에 급하지 마였죠. 먹겠어요. 먹지. 이미 내 침을 발라왔으니까 모여들 거라고요. 근데 앉자, 앉자. 물은 앉자. 뭐, 하다못해, 우럭이라도, 우럭이나 씨베스라도 제가 건져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베스, 어복, 뭐, 이런 건 조금 모자라도, 날씨 하나만큼은 끝발, 장난 아니지, 또. 신선하면 날씨, 날씨하면 신선하. 자, 제가 이곳에 오자마자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고, 이 차가운 바람이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초미세먼지를 한 방에 싹! 아침 공기와 지금 공기는 아주 극명하게 다르다는 거죠. 제가 꽝칠 줄은 당연히 알고 왔습니다. 1월 중순에. 1월 중순, 이렇게 추운 한겨울 한파 안에서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베스가 나오면 제가 이상한 거지.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제가 이상한 거예요. 예? 고로, 오로지 여러분의 이 심장과 폐를 위해서 제가 이곳 해남 땅끝까지 온 것입니다. 꽝은 미리 예상했죠. 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니까. 제가 베스를 보여드릴 수 있죠. 보여드리려면 생각해보세요. 여기 왔겠어요? 땜을 갔지. 다 여러분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라니까요. 꽝 예상했고. 진짜, 아, 완전 큰 그림. 하나도 거짓이 없어. 거짓말, 거짓말이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1도, 1말에. 조금도. 자, 여러분들, 2022년 후코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한복을 너무 오랜만에 입어가지고. 엄청 곱죠? 저도 약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 원래 새해 인사를 엄청 많이 준비했는데, 너무 어색해서 말이 잘안 나와요. 자, 아무튼 오늘 제가 이렇게 곱고 우아하고 예쁘게 입은 이유는, 설 특집 하이라이트 인터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꽃단장을 하고 여러분을 뵙습니다. 실내에서 이렇게 아주 따뜻하고 편안하게, 완전히 꿀 촬영이지. 거기다가 제가 오늘 또, 뭐 달라 보이시지 않아요? 저 오늘 속눈썹도 붙였는데. 샵도 아침 일찍 갔다 왔어요. 또 이렇게 촬영한다고 실내에서. 또 달라 보이지 않나요? 아이, 커. 나이라뇨. 아니, 아니, 원래 여자는 그냥 원래 핑크지, 핑크. 얼마나 귀여워요. 이 나이에 이 정도 귀여우면 됐지, 뭐. 아유. 그럼요. 주름 안 보이죠? No! No! 2021년 지난 한 해에, 일들을 정리를 하면서, 제 팬카페 분들과 다수의 서포터 분들에게 제가 조금 부탁을 드렸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회차, 아니면 명장면. 명장면. 저한, 명장면. 연장면 말고 명장면. 저한테도 명장면이 있답니다. 예. 3월 14일, 75회. 지난해의 유일한 그놈. 잘한다.
유일한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적어주셨어요. 과당은 왜 뺍니까? 아이, 그렇죠. 유일함과 과당. 자, 이 편에는 제가 작년에 침체기가 조금 있었는데 그 침체기를 벗어나게 해준 정말 한 줄기 빛 같은 그런 놈이었고 우리 팬분들이랑 다수의 서포터즈 분들이 말씀을 하시기에 랜딩하는 장면이 너무 멋있었고 그다음에 희열을 막 느끼게 했대요. 제가 돌을 찼습니다. 한 땀 한 땀. 어쨌든 베스가 돌바닥에 있을 확률이 흙바닥보다 높기 때문에 이 중에 돌바닥만 찾으면 녀석들을 또 찾기가 쉽죠. 장령천과는 달리 뻘바닥이 대부분인 수로 이런 곳이라면 연안의 갈대라인이 매력적이지만 지금 조건이라면 바닥 스트럭처가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돌이 귀할수록 놈이 택할 곳은 좁아진다. 파톤 터치 프리릭으로 간다. 조금 더 오른쪽 방향으로. 일단은 내 거보다는 바닥 찾는 데는 프리리그가 진짜 조금의 돌이라도 있으면은 거기가 바로 스팟인데. 여기는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지류고요. 낙동강이 옛날에 굉장히 많이 범람을 했대요. 그래서 범람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자원들이 같이 범람을 해서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것도 좋은 어자원들이 살지 않을까 하는 저의 추측과 여기서 잘해낼 것 같다는 느낌이 아주 만감이 교차하는 중입니다. 지금 아주 똥출차 죽겠지? 드론도 못 띄우고 망원렌즈도 못 쓰고. 하지만 그 분량 제가 다 만들어 드릴게. 고기 잡아서 인터뷰하고 또 고기 잡아서 인터뷰하고 그런 거 하나도 인서트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이 만들어 드릴게. 걱정하지 마세요. 나 믿죠? 나 믿죠? 너무나도 강렬한 입질. 왔어! 아, 힘 좋아! 역시 동네 오빠가 최고야. 교회 오빠 다 필요 없어. 동네 오빠가 최고야. 오빠 존경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봐서 제가 너무 흥분했죠. 이게 당연한 건데 차차 이제 시작이지. 조금 더뎠지만 2021년 끝장났다. 이제 내 시대가 왔어. 3월 경칩을 앞둔 어느 날 신중년 첫 놈을 만났다. 지난 가을부터 무엇 하나 되는 게 없다고 생각했었다. 늘 괴롭혀대는 날씨를 많이 원망하고 스스로를 믿지 못해 괴로워했었다. 오늘도 비가 내리던 순간부터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추적자는 버텨냈다. 기대는 계속하고 있는데 아까보다
비의 양이 더 많아지긴 했어요. 그것 때문에 좀 변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 받아들이고 정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저렇게 눈 갈 때도 베스들이 숨기에도 편하고 뭐 비를 피한다 그러면 물속에서 웃기긴 하지만 그래도 비가 수면에 때리면 조금 더 자극적이고 소리가 날 테니까 저렇게 지붕에 싹 있는 데는 좀 낫겠죠? 그런 데 앞에 이렇게 톡 떨어뜨려주고 호핑을 한다면 있으면 바이트를 받을 거예요. 왔어. 아유 힘 좋아. 오이 크다? 오 막 어디까지 갈 거야? 맞지? 갈 때 앞에 있다가 호핑 몇 번에 이렇게 제가 말한 곳에서 나온 녀석입니다. 엄청 차가워 얘는. 한겨울 베스 같아. 때론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날도 있겠지만 시련이 꽃을 피우듯 그 모든 게 결실을 맺을 것이다. 자, 이번 편은 7월 18일 83회 에피소드였는데 그래 이날 제가 손이 날아간 날이었죠. 끼릿 끼릿. 그날은 이상하게 가물치들한테 인기가 만점인 날이었어요. 그래도 뭐 그날은 가물치 신기록, 제 개인 기준으로는 가물치 기록을 세운 날이었는데 자 함께 보시죠. 비 한 방울 안 내려. 비 한 방울. 장마 첫날인데 마르기만 한 하늘. 새물은 포기하고 아예 커버를 노리기로 한다. 조건이 괜찮아 보이는 곳을 찾아 헤매다 보니 전주에서 영천까지 올라온 추적자. 열몇 시간을 헤맨 끝에 온 필드인데 이게 과연 맞는 걸까 안 맞는 걸까? 일단 탐색용 개구리, 우리 개구리로 가나. 개구리 밥 위에 개구리. 좋다. 커버 자체는 아주 빡빡하진 않지만 걸쭉하네. 오늘 되게 습하고 되게 덥고 뭔가 빠른 움직임보다는 요럴 때는 좀 천천히 움직이는 거에 반응을 해줄 거예요. 치기 쉽게. 와, 있어, 있어. 바로 옆에서 뭔가 수면을 때렸다. 소리로 추측하건대 붕어나 잉어가 절대 아니었다. 않아. 이거 아니야. 와우야. 와. 와 씨. 어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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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하나도 안 반갑다. 근데 이거 어떡하지? 이만해. 꺼내니까 더 커. 비라도 시원하게 내린다면 활성도가 살아날까? 지금은 그냥 먹을 때까지 던져보는 수밖에. 개구리가 아까 이빨이 찔리더니 뭔가 침수당하는 듯 기분이기도 하고.
때렸습니다. 어, 못 먹었어. 그렇죠, 있지? 어. 그리고 제 베스 아니요. 그것도 인정. 얼굴이 매우 뾰족해. 저거 가물치 가물치. 대상어종 노노노. 와, 이 가물치 활성도가 이렇게 높네. 저기 때리면 안 되겠다. 저긴 가물치 집이 있나 봐. 저렇게 풀들 사이에서 넘겨쳐서 나오면서 커버를 지나오면서 확률이 높아요. 지금 저는 slow and quick, slow and fast. 그렇지! 오, 용인가 봐요! 아이, 가물치 같아요. 여기 베스 안 사는 거 아니고? 아. 더 큰 가물치가 나와 주었습니다. 80이 훨씬 넘는 것 같은 사이즈의 가물치가 나와 주었습니다. 힘이 엄청난 장사. 거의 백두 장사급의 파워를 보여준 엄청난 녀석이었습니다. 잠시 인터뷰를 멈춘 순간. 아! 사고가 터져버렸다. 피났어? 피났어? 응. 일단 감당이 안 돼서 빨리 귀가 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얼른 가. 내가 너 때문에 피곤해, 피곤해. 피곤해. 항상 손으로 잡으실 때는 그 가물치 눈을 꼭 가려주시고, 이제 좀 손으로 드시는 게 안전하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유의해서 다치시지 않게 가물치를 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 아, 이거는 좀 자존심 상해서 사실 안 내보냈으면 좋겠는데, 이거. 그래도 우리 팬분들이 뽑아주신 이건 왜 뽑아주신 거예요 근데? 이건 명장면도 아니고 이거 매기는 건가 이렇게? 아 미워! 아니 어떻게 보내주셨냐면 기록갱신 체이서 피싱 베이비 우리를 낚다 약간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SNS 홍보할 때 기록갱신이라고 하고 올렸거든요. 고기 사진 없이. 내가 다 낚았지. 다들 이제 알죠. 유일한 놈이 나온 이후에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기대를 하고 있었지. 기록갱신이라고 내가 올렸으니까. 근데 아니지. 나도 끼는 부리면 살아야지. 적당한 수심의 변화와 돌밭 구간을 가지고 있어 오늘의 햇살이라면 활성도를 보여줄 것이다. 왔어. 아, 와 진짜 작은가 봐. 이럴 수가. 왔어. 요번엔 기다릴 테야. 끌고 갈 때까지. 이렇게 예민하다고. 톡 치고 그냥 가는 너 혹시 뭐 미슐랭 뭐 5스타 뭐 이런 거니? 간만 보고 퇴! 맛이 없어 퇴! 그냥 가져가 이제. 못 먹을만 하지 이 정도면. 못 먹을만 하지. 이거 채소 같은데? 어떡하지? 까꿍! 까꿍! 어쩐지 못 먹을만 하네. 심지어 투명해. 어머, 손이 안 들어가는데? 어쩐지 후킹이 잘 안 되더라고.
아예 청태 안으로는 안 들어가고 주변을 배회하다가 이렇게 먹을 게 있으면 먹는 것 같아요. 참 최에서 최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이렇게 두 손을 공손히 인터뷰를 하는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4년 만에 갱신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고마워. 여기에 베스가 있다는 거를 이렇게 확인을 시켜줍니다. 자. 이미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추적자는 방황하기 시작했다. 이른 아침부터 마리수를 만날 수 있었기에 자신감이 지나쳤던 탓일까. 수심이 얕기에 차갑게 식어 있을 수밖에 없는 천. 그 천을 택한 건 크나큰 실수였다. 참 그림 같은 데는 왜 항상 고기가 작거나 안 나올까? 이제 모든 퍼즐은 끼워졌기 때문에 사실 놈만 나오면 다 해피엔딩인데. 아니 시청자들 이렇게 낚는 거라면서 아 나만 쓰레기야 지금? 예? 아니죠? 제가 저분과 낚시 방송을 하면서 인성이 이렇게 글러 터져 먹었습니다. 예? 다 누구한테 배운 거겠어요. 웬만하면 다시는 안 보고 싶은 사이즈의 정말 귀여운 베이비 베스였습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팬분들이 보내주신 에피소드 명장면은 끝내고 저의 슈퍼갑 클라이언트 저한테 항상 도움을 주시는 분들을 모시고 똑같이 에피소드 명장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